됐는데. 응? 샀죠? 어? 뭐가 잘 빠졌어? 아유, 또 봐라. 참말을 해, 어? 내 놈들아, 굳이 가르디디 어른들한테 반말을 시켜. 야, 흑정미, 이 지가 어디서 났어? 길거리에서 주웠어요. 내 말이 맞지? 그럼. 아저씨, 이 갑박한 세상에 누가 우리한테 돈이 든지값을 주겠어요? 에이, 그... 이 자식들 말려놓으면 안 되겠어. 그런 농담하지 말고. 어머, 이 아저씨 매너가 참 좋다. 그치? 네. 아저씨, 손가락이에요? 야, 여기가 어디라고 농담하고 있어? 일어나. 빨리 따라 들어와. 어서 일해. 나 갈게.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정형선님. 정부야, 오늘 수입 많이 올렸어? 네, 내려오셔서 구두 한번 닦으시죠. 괜찮아. 어서 부지런히 일해. 네, 안녕히 가세요. 나 간다. 예.
뜻은 알겠지만 소년원을 제주처럼 떠나든 전과자로 나긴 싫은 아이들 과연 정영사의 뜻을 따라줄까요? 검사님, 소년원에 보내는 것만이 선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나한테 연락 오면 보지 않았어. 응? 알았지? 아, 이봐, 정영사, 나 좀 봐. 아니,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도하기엔 너무 늦은 아이지야. 포기해. 저 친구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만. 태권도는 무슨 놈의 태권도냐? 예, 정영사가 완전히 우리 콕 띄워놓고 정보원으로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누가 아니래? 오히려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게 더 편하겠어. 맞아. 아. 어? 야, 저기 봐라. 어? 오. 야, 참담한데. 와. 야, 그래, 우리들 뭐가 삐용 갔나 봐. 생긴 것좀 봐. 너무 제멋대로야. 기성제 있으니까. 그런대로 매력은 있잖아. 야, 다리 봐. 헬로우. What is your name? I am Korea. My name is the... 야, 짜샤. 한국말로 해라. 어? 장님께서 화내시겠다. 사람들이 흔히들 너희를 보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런다. 왜 그런 줄 알고 있나? 너희들 마음 한구석엔 사회가 우리를 멸시한다. 사회가 우리를 버린다. 사회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너희들 인생을 왜 자포자기하는가?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갔다 왔다고 해서 대학 교수 못되라는 법 있어? 대통령 못되라는 법이 있냐 말이야. 이제 세상의 가치 기준은 변해가고 있다. 너희들 그 용서 순치간 절벽 폐기를 운동에다 써봐.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라.
선방자. 야, 니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응? 그 스타야, 스타, 임마, 스타도 몰라? 우리 별이 몇 개나 있는 사람들이야. 아유, 정말만한 자식들이 함께 운동하니까 까불고 있어, 이거. 오늘부터 이 체육관 청소는 너희 셋이서 한다. 알았어? 어떻게 돼? 우와, 아니 이 자식 겁대가리 없이 인성 쓰는 것 좀 봐. 야, 여기 소년원에 안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어? 싸우고 쓰면 정정당당히 하자고. 우리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별 하나 둘은 달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야 이 새끼. 야, 주문아! 에이, 이 새끼! 시작이군.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자식들은 사람들이 틀린 놈들이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빨리 가봐. 저 친구 보셔가 사사한구만. 야! 나한테 죽었다! 야! 자식들이 이게 여기서 잡아! 빨리! 생각하지 마. 야, 임마, 키가 비슷해야지. 우리 상대하면 고목남의 매미 같아서 꼴불견이라고. 세상대는 내가 해야 맞아. 어? 키가 무슨 상관이야? 난 경영을 맞으니까 잘 들어봐. 야,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연습하자고. 그래, 그게 좋겠다. 기다리겠네.
오늘 예쁘다. 정말 예쁘니? 그래, 예쁘다. 야, 이리와! 아, 오지마! 아, 오지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가려고 했어. 에, 그러지 마. 내가 오늘 한턱 칠게. 야, 야, 야. 창민이 기다리다 그랬다, 어? 그럼 창민이는 안 온대? 주유소에 유저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늦는데. 오늘 오는 날이라고 그랬잖아. 주유소 사장이 급하다고 하니까 창민이 선생님 거절하겠냐? 꼭 그럴 땐 바보 같더라. 아니야, 빨리 끝나고 온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야, 그래. 그럼 우리 먼저 배팅 타러 가자. 어? 그래, 그래, 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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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래. 아이돌? 아이돌. 자, 이봐라. 그 말해주세요.
머리가 너한테 좀 빠졌더라. 어? 야, 웃기지 마. 그래도 얼굴은 못생겼지만 매력은 있잖아. 날 좋아해봤지 뭐. 손님 안 오려나? 안 오면 날 좋아. 말로는 안 돼. 야, 진이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갔다. 응, 갔어. 오늘 저녁 내가 살게. 어? 진이야, 진이야? 야, 너 진이랑 사귄다며? 자기야, 너 언제 그랬냐? 놀래나, 야, 저기 있어. 아니, 뭐야 이거. 쬐끔한 녀석들이 벌써부터 여자 끼기다. 예, 지금 튀기잖아. 뭐야? 야, 놀릴 걸 놀려. 누가 튀기가 되고 싶어서 튀기로 태어났냐? 진짜 야, 어서 사과해. 튀기고 있네. 뭐야? 이 자식들 오늘 나한테 손 좀 놔야겠어. 갖고 있어. 아, 야. 먼저 싸물 건 아닌가? 누가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자식들이 음식이 보고 찌질하고 놀렸어요. 그 정도 이유로 사람을 친다면 세상은 온통 무법천지 될 거다. 인내심을 가져야지. 민숙이 너, 앞으로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싸움질 할 거야? 물론 너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는 그놈들이 나쁘지만 네가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여태까지 잘 참고 견뎌왔잖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안녕님, 민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참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정형사는 무슨 죄가 있어서 너희들 때문에 괴로워해야지? 부모 없는 너희들을 데려다 어떡하든지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려고 온갖 정성을 다 썼는데 너희들은 뭐야? 걸핏하면 싸움질해서 주위 사람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정형사는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 나도 이젠 너희들이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
저들 해. 사모님이 어떻게 되시니? 그렇다고 이러고만 있을 거야? 그래, 사범님에게 용서를 빌자. 사범님이 우리 안 보시면 어떻게 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빌어야지 뭐. 그게 좋겠다. 다음 그래야지. 자,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네. 아, 다 안 먹었네 이거. 왜 그래? 애들이 또 말썽을 피워서 고생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수산사들 왜 그러는 거야? 저 때문에 번번이. 그런 일 어디 한두 번인가?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자네,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 도대체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선배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겐 틀린 놈들인가 봅니다. 아니, 자네도 그런 말 할 때가 다 있군. 선배님,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자네, 그 정도 각오로 시작한 건가? 그런 일이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다 선도했을 것이. 그래도 그놈들 그 험한 훈련도 군소리 없이 견뎌냈잖아. 아, 그뿐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인사도 아주 잘해요. 그래. 예! 예! 그래, 우리 경수가 최고다. 태권! 태권도! 태권! 태권도! 태권도!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 우리 사범님 많이 닮았다. 그래,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 아시안게임 3연패, 88올림픽 시범종목 금메달리스트 정국현. 야, 정말, 정말 우리 사범님이야. 어디? 어? 와, 그뿐 아니라 태권도인들에서 최초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훌륭한 선수셨어. 와, 그래요? 야,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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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하다.
남은 멋진 공격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오른발 앞걸에 타기 다시 왼발 걸레 타기 성공.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오른발 내려 타기 성공. 오른발 내려 타기 성공. 정국현 선수 파이팅. 네, 역시 좋습니다. 기가 나왔어요. 네. 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입니다. 다운, 스탠딩 다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속행되겠습니다. 이번에 녹다운까지 빼앗았어요. 버크 선수 코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한 뒤에 정국현 선수 돌려치기 성공합니다. 멋진 공격. 한국 선수단에서 아주 좋아요. 네. 터키의 사인 선수입니다. 아주 한국 선수답게 네. 잘 싸웠습니다. 정국현 선수 아주 잘 싸웠습니다. 네네. 자 이제 판정이 내려지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 정국현 선수 이렇게 해서 라이트 미들 기록에서 정국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다섯 사람은 이번 신인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시합을 통해 얻어지는 경기 감각은 앞으로 선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가지고! 예! 준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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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자들에게 태권도가 무슨 운동인지부터 다시 가르쳐야겠어. 모두 눈을 떠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방 얻어맞으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해 주십시오, 사모님. 아니다. 모든 게 다 나의 부족한 탓이다. 오늘 경기 중에 퇴장당했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라. 난 너희들이 분명히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이런 말 들은 적 있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거에다. 전에 여긴 웬일인가? 듣던 대로 굉장하군. 전에 여전히 말이 앞서더군. 경호 훈련하는 무술 실력이 대단하다고 언론에서 아주 극찬하더구만.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실력으로 이겨보게. 세계를 제패한 전의 실력을 왜 모르겠나? 정말 나에게 도전하는 건가? 너의 말 들어 실력 없고 형편없는 무도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진정한 무도인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진정한 무도인? 진실은 밝혀지는 바 언젠가 자네도 깨닫는 날이 있을 걸세. 여전히 건방지마. 내 말을 명심해.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신인 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저는 KO 승으로 우승했답니다. 그래? 권영님, 연말 종합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팀과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아픔을 던져버리고 한 번 더 시작할 거야. 저 넓은 세계로 힘차게 뛰면 달리는 시간도 잡을 수 있어. 빛나는 내 인생 그 순간을 위해 어두웠던 지난 날 잊어버리고 번들었던 상처도 풀어버릴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대합이 며칠 안 남았다. 우리 경호 훈련원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꼭 3연패를 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합에서 경험했지만 상대 역시 스텝으로 자신을 주시하지 가벼운 페이스 동작으로 공격을 유도해서 허점을 찾아 역공을 취해야 가벼운 스텝으로 긴장된 마음을 풀고 상대 움직임을 주시하고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운비 자세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시선이 살아있어야 한다. 버림받은 두루 청소년들을 모아서 태권도 정신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시키려고 태권도를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려! 장례! 앞서고! 장례! 준비! 시작! 자려! 계속!
선수가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멋진 시합입니다. 네, 현재 극팀과 경호팀이 2대2 막상막합니다. 엔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군요. 앞으로! 형님! 잘했어. 우리 경호 훈련원의 명예를 위해서 저 팀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 알겠나? 안심하겠습니다. 그래, 너만 믿는다. 준비! 발차기 모습 그림 같지 않습니까? 김창민 선수의 공중회전 발차기는 과연 환상적입니다. 열! 청승! 야! 야! 잘했어! 잘했어!
오늘의 이 영광은 사범님의 것입니다. 그래, 고맙다. 시청자 여러분, 저걸 보십시오.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저 모습이 바로 태권도 정신입니다.